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사의 기리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어제는 살짝 조정받았는데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곡물가 상승 계속될까? 우리의 투자 방향은? 그리고 두 번째, 안랩이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앞으로 증시가 조금은 오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값, 오를 때는 번개처럼, 그리고 내릴 때는 깃털처럼, 이런 말을 다들 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공감도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진짜 그런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뉴스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최화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 물가 너무 높다. 파월 발언에 미국 증시 하락, 유가 재급등.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나치게 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0.25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한꺼번에 0.5%를 올리는 빅 스텝을 밟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간밤 뉴욕 증시는 매파적 발언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생각보다 증시가 많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리시 그걸 봤을 때는 아마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직까지도 러시아에서 계속 난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며 민간 기업들에게 대비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갑자기 사이버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한테서 막대한 경제제재를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뉴스가 최근 들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주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기리분들도 사이버 보안주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미국에는 또 어떤 주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 20% 코로나 누적 확진 1000만 명 육박, 진짜 많이 걸린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3,980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104명,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인 384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현실감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경각심도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망자가 무려 하루 만에 384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겠죠. 제가 알기로는 21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900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만 해도 무려 사망자가 38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면 일주일만 지나도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랑 비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지금이 거의 정점 근처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최근 들어 병원 업무량 증가로 사망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길게는 1, 2주 전 사망자까지 1일 사망자에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원도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다음입니다. 농기계 테슬라 디어앤드 컴퍼니 곡물가 상승에 고공행진. 자, 이거는 미국 주식 이야기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곡물값이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농기계 농업 관련 기업 및 ETF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고 한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농기계 테슬라로 불리는 디어앤드 컴퍼니는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불과 한 달 만에 주가가 2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달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인데요. 그렇다면 디어앤드 컴퍼니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다 아는 이유겠죠. 곡물가 가격 급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 소맥의 경우에는 세계 전체 수출량이 40%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곡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디어앤드 컴퍼니는 농기계의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농기계 업종의 테슬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농기계의 자율주행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가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미국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 절대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지 않더라고요. 비행기가 날아다닌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땅덩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당연히 농기계도 자율주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어앤드 컴퍼니는 농기계 업종에 테슬라로 불린다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농산물 수급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ETF 가격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네크 농업 비즈니스 ETF MOO와 iShares MSCI 글로벌 농업 제조업체 VEGI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 사이 각각 7.9% 8.8%
20%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가 급등에 사료주, 그 다음에 비료주 줄줄이 상한가, 에그플레이션 현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8년 9개월 만에 수입 곡물가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뭐였죠? 맞습니다. 사료가 가장 먼저 튀고 그 다음으로 비료가 튄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료, 그 다음에 비료 업종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청에 따르면 2월 곡물 수입 톤당 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26%나 상승인데요. 올해 초 대비해서는 옥수수가 21%, 소맥이 무려 45%, 배도 22%, 원당이 0.4% 모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근데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도 러시아는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6월 말까지 밀, 보리,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한금투가 여기 대해서 코멘트를 달았다고 한데, 곡물의 급등세는 단기적으로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현재 사료용 소맥 같은 경우는 7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6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이미 확보를 했으며, 그리고 수입선 담으로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곡물 투입 시기는 매입 시기 대비 3에서 6개월의 지연 효과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원가 부담 가중으로 음식료 기업들의 추가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작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공부를 했을 때 사료가 먼저 가장 튀고 그 다음에 비료가 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튈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료를 먹는 애들이 튀겠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돼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오를까요? 맞습니다. 그 사료를 사용해서 자란 돼지와 그리고 그 비료를 사용해서 자란 농작물, 그런 것들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그때 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공시처럼 딱딱 떨어진 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증권가 NC소프트 신작이 기대, 주가 반전 펼쳐질까? 부진한 주가를 기록했던 NC소프트가 최근 들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신작 기대감이라고 한대요. 아직은 신작 게임의 트레일러 영상만 공개했을 뿐인데 반응이 현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며, 그리고 지난 17일 트레일러 영상 공개 당일 주가는 6.1%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한 날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NC소프트의 차기 기대작은 TL 그리고 프로젝트 E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두 가지 TL과 프로젝트 E는 세계관을 서로 공유한다고 한대요. TL은 콘솔 그리고 PC 타이틀로 개발 중인 신작으로 올해 하반기 글로벌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게임 중 리니지 W가 견조한 매출 유지적인 것도 긍정적이며, 게임 산업에서 P2E가 점차 유행하고 있는 것, 이 역시 NC소프트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연기금이 NC소프트를 사고 난 다음에 갑자기 NC소프트의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이 NC소프트의 외국인 그 다음에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정치 관련 주죠 안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 안철수 총리설의 12% 상승, 외국인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랩 주가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 유력 후보군으로 주목된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고 한대요. 그래서 안랩 주가는 대선 전일인 8일부터 21일까지 이틀을 제외한 9거래일 동안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상승률이 무려 71.2%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안 위원장은 안내 지분을 1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만약에 안 위원장이 차기 정부에서 총리를 맡게 되면 안랩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안 위원장의 주식을 처분한다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안랩이 이때까지 정치 테마주로 발이 묶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탈피해서 같이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영국 자산운용사 LGIM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안랩 주식 5.05%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주가 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안랩 충분히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랩은 안철수의 행보에 따라서 이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전혀 그 회사는 어떠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실적을 내는지 그런 것들을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가 총리가 된다면은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재평가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끔찍한 뉴스죠. 테마스엑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5,600억 플로
뒤에 싱가포르 구구펀드의 테마스에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은 전날 종가인 18만 1000원에 할인율 6에서 9%가 적용된 16만 4700원, 17만 100원의 매각가가 형성되며 IB 업계 내 분식회계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자 기존 주주가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분식회계가 없어지면서 슬금슬금 올랐던 그 주가가 한 번에 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야 진짜 끝도 없이 악재가 쏟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입니다. 달 착륙선 개발 사업 2024년 본격 착수 9월 예타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올해 9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자, 과기정통부는 1.5톤 이상의 달 착륙선을 개발해 이를 30년대에 달 표면에 착륙시킨 다음에 자원탐사, 현지 자원 활용, 그리고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올해 8월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후속 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뉴스, 그리고 플러스 유럽의 군비 경쟁으로 인한 방산 우주 관련주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도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국제유가 내렸는데 휘발유값 뛰어 속 터진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유가는 오르는데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네. 그리고 유가가 떨어졌네. 그렇다면 기름값은 또 올랐네. 이런 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를 땐 번개처럼, 그리고 내릴 때는 깃털처럼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달 초 국제 유가가 고점을 찍고 최근 100달러 안팎으로 떨어지며 다소 진정 구매를 보이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격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유가는 떨어졌는데 도일 휘발유값은 왜 오르냐. 그러다 보니 최근 기름값을 두고 오를 때는 번개, 내릴 때는 깃털, 이러한 소비자 원성이 자자하다고 한대요.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에 연동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MOPS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물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보통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같이 내려가겠지만, 근본적으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도 휘발유 수요가 만약에 준다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뒤이어 국내 가격도 함께 내려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만 보고 야,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 왜 기름값은 안 떨어지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럴 때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는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고, 기존 기름을 다 팔 때까지는 가격 하락을 늦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 또 약간은 쓸모없는 그런 지식을 하나 챙겨갑니다.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게 아니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연동이 된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2500에서 3000 등락 전망. 반도체 인터넷 은행 선호.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코스피가 2500에서 300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금 사면 좋은 거는 반도체, 인터넷, 은행 등 성장주 비중을 높여나갈 때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 심리 지표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거래가 늘지 않고 있어 반등을 확증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매크로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전쟁이 만약에 종료된다면은 일시적으로 시장에 안도감이 돌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코스피가 2800을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전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현재 매크로의 방향은 성장이 부족해져가고 있는데, 연준에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4%에서 2.8%로 하향한 점, 그리고 나스닥이 다우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점에서도 성장이 희귀해진 만큼 오히려 성장주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는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이 조금 더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전부 다 성장을 못할 거니까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성장주가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주에 미국장이 반등할 때 나스닥이 가장 크게 반등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장주라고 다 똑같은 성장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편 성장주는 PBR이 높고 이익률도 높은 반도체, 인터넷, 은행 업종에 국한한다며, 실적이 적자를 기록 중인 성장주는 살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안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찍히는 그런 기업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스테밍 플랜트 상폐 결정이 8일 남았다고 합니다. 내부 통제 보완책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는 30일을 기한으로 코스닥 기시미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오스테밍 플랜트의 외부 감사법인 인덕은 횡령 피해액 반영 등 재무제표는 적정하나 내부 통제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 내부 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적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사유를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번 횡령 사건의 발생 배경으로 지목되는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보완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통해서 회사 측이 얼마나 잘 소명했는지 여기에 달렸다고 한대요.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30일대로 열릴 예정인 기시미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초래한 이유로 지목된 내부 통제 부실이 얼마나 제대로 보완됐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터진 게 1월 2일인가 그랬죠. 그때부터 어느덧 두 달하고도 보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아무런 잘못 없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말고 새 먹거리 주총에서 엿보는 건설사 신사업 행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건설사는 아파트 짓거나 아니면 뭐 다리 짓고 뭐 그런 것 빼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건설주는 성장 섹터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건설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주택 건설로는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워졌다 이러한 위기감 때문에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DLENC는 오는 주총에서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 CCUS를 앞으로의 사업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으며 국내 최초 탄소 네거티브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에 운영이 시작되면 이 공장에서만 6만 톤의 이산화탄소 포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DL 건설은 토지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HDC 현사는 아이파크몰을 통한 유통업을, 포론 글로벌은 건설기계 부품 사업 및 금융 상품 중개업을 신사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SK 에코플랜트는 사명을 SK 건설에서 에코플랜트로 바꾸며 환경 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현재 큰 건설 기업들이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으로 건설업의 부담도 높아진 탓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현재 겹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스튜디오 진이의 지분 투자 콘텐츠 사업 강화 긍정적. 현대차증권은 CJ E&M에 대해서 글로벌 드라마 공급 역량을 갖췄으며 자체 플랫폼 티빙의 경쟁 우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0만 7천 원 유지. CJ E&M은 사업 협력을 위해서 KT 스튜디오 진이의 1천억 원을 출자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 이렇게 공시했는데요. KT 스튜디오 진이가 제작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CJ E&M과 KT 양사의 OTT 경쟁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CJ E&M의 자체 플랫폼 티빙의 경쟁 우위가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것도 긍정적이라고 한대요. 티빙은 1월 내과 박원장을 시작으로 2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3월 돼지의 왕, 4월 괴이, 여기까지 매월 한 편씩 오리지널 드라마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중 공개가 예상되는 이준익 감독의 대작 드라마 욘더를 기폭제로 가입자 수 증가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J E&M의 매출을 봤을 때 매출액은 계속 성장을 하지만 아쉽게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소폭 하락했다가 내년에 다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딱 보다시피 퍼 밴드와 그 다음에 PBR 밴드를 봤을 때 둘 다 최근 3년 내 최저점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내년에 실적 성장을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CJ E&M의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증시가 좋다 보니까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거래량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양봉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앞으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서 거래량 터진 양봉 그리고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삼성전기 과도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신한금투는 삼성전기의 주가가 비관론으로 가득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을 받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패키징 기판의 평균 판매단가 ASP와 영업이익률 OPM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전기의 주가 하방이 전기전자 대형주 중 가장 제한적인 주식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는 거겠죠. 고로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목표주가 25만 5천원을 유지를 했다는 소식. 최근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IT 수요 전망을 우려하며 삼성전기의 주가는 작년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조금 시끄러웠죠. 갤럭시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GOS 논란 또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러니 말 그대로 갤럭시가 이제 많이 팔리지 않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삼성전기의 전사 영업이익에서 갤럭시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 주가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MLCC 불황의 정점이었던 지난 2018년 말 2019년 초 이때 수준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2019년보다 양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좀 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다 성장을 쭉쭉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 주봉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고점을 찍고 슬금슬금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게다가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20주선 여기에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기리스는 삼성전기를 삼성전자 한 1.5배 레버리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보다 한 1.5배 정도 더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도 1.5배 더 떨어진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100% 그런 흐름을 장담할 순 없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를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삼성전기도 소량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위 리포트는 항상 아래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리스였습니다. 빠이요.